어제 우리나라를 떠난 교황은 비행기 안에서 방안에 얽힌 뒷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을 누군가 떼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교황의 귀국 비행기 함께 탔던 서경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티칸행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들 앞에 선 교황의 가슴엔 세월호 추모 리본이 그대로 달려있었습니다. 교황은 세월호 유족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누군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세월호 리본을 떼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교황은 명동성당에서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치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Dignità che loro hanno e anche quanto hanno sofferto, no? E la sofferenza è un'eredità. 또 남북한이 갈라져 고통받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형제여서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내일이라도 중국을 방문할 생각이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의지를 보였습니다. 교황은 본인의 높은 인기는 사람들이 베푼 호의 덕분이라며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못은 없는지 늘 되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전세기에서 SBS 서경채입니다.